어민과 공무원이 이렇게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나 싶습니다. 서로 짜고 대구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대구 반출증을 이중으로 작성해 관리하면서 감시를 피해왔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거제시의 수협 위판장입니다. 포획 금지 기간임에도 대구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산란기인 1월은 어종 보호를 위해 인공수정을 위한 포획만이 허용됩니다. 어선 한 척당 포획량도 518미가량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기준치의 두세 배에 달하는 대구를 잡아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어민들의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판매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공무원과 수협 직원이 범행에 함께 가담했습니다. 어민들은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거목이다 보니까 이제 판매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이 떨어진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잡히더라도 이런 게 대해서 반출증을 좀 끊어주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먼저 제의를 했고요. 이에 이제 수협이라든지 공무원에서는 그럼 좋다. 이번에는 잡혀오는 고기에 대해서 다 반출이 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테니까 얼마든지 잡아오더라 이런 식으로. 공무원은 범행을 통해 인공수정 방류 사업의 추진 실적을 부풀렸고 수협은 판매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어민들은 불법 포획을 통해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대구 어획량은 2,500톤가량, 2015년 7,800톤, 2014년 13,000여 톤에 비하면 급감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개체수 보존을 위한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감소세를 막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거기를 산란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정이 됐고 그리고 그때 그 어민들이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이 좀 있습니다. 경찰은 기준치 이상의 대구를 포획한 어민과 반출증을 불법으로 발급해준 공무원 등 50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